어제 치러진 뉴저지 예비선거 결과 민주당 후보로 나선 한인 4명은 당내 경선 없이 무사히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관심을 모았었던 뉴저지 주지사 선거엔 민주당 후보자인 필 머피 후보가, 공화당 후보자는 킴 과더노 후보가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차기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 나설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어제 예비선거 결과 민주당 후보자는 필 머피 후보가, 공화당 후보자는 킴 과다노 후보가 나섭니다. 공화당 과다노 후보자는 총 11만 2,899표를 얻어 득표율 46.8%, 민주당 머피 후보자는 총 24만 279표를 얻어 득표율 48.3%를 기록했습니다. To the people of New Jersey, I'm running for governor based on my values, based on my record, and based on my principles. I humbly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the Democratic candidate for the governor of the great state of New Jersey. 이번 뉴저지 주지사 선거는 8년 만에 민주당이 주지사 자리를 탈환할지 아니면 16년 만에 여성 주지사가 탄생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예비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4명의 한인 후보들이 모두 경선 없이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뉴저지 주하원 39지역 민주당 후보가 된 제니전 클로시터 시의원을 비롯해 3선에 도전하는 잉그루드 클립스 글로리아오 시의원, 미리암 뉴 오라데시 후보와 포트리시 폴륜 후보는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과 최종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한편 주하원 37지역구에 출마한 공화당 마가레단 후보는 이날 23%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해 석패했습니다. 뉴저지주 본선거는 11월 7일에 치러집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